저는 가장 대조되는 느낌을 지닌 두 곡을 골라봤습니다. 비교적 잔잔한 시소와 상대적으로 더 세고 에너지가 터지는 킬러인데요. 뭔가 이런 양극단의 노래 스타일들 사이에 또 어떤 곡을 만들 수 있을까? 그런 제 음악 스펙트럼을 넓혀가는 고민들을 하는 게 저에게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. 음악적 스펙트럼에 한계를 두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저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정체성이 아닌가 싶고요. 그런 고민들과 생각들을 만들어낸 저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모든 음악이 저희의 프로프가 아닐까요?